있는 시절이 네. 일순간 사라진 거거든요. 이 지역에 벙커를 짓는다는 의미는 이제 이영호 선수의 진출이 임박했다는 거고요. 빈집 대회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병력으로 이제 진출하는 건데 러커 전환 타이밍 이전에 아까 스캔도 예, 스캔도 네. 7시에 뿌렸던 이유가 진출 타이밍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이 본진적 유닛 나갈 준비 진짜 했는데요. 터렛과 벙커를 통해서 앞뒤로 좀 다 틀어막았어요. 나가죠 나가죠. 네, 이제 원없이 싸움만 하겠다는 겁니다. 러커 전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네, 이영호 선수가 견제를 하러 가기에는 가장 그 먼 동선을 그려야 하는 11시 지역에다 멀티를 펼친 건 좋은 선택이긴 한데 저렇게 되면은 저 지역에 테란의 별동대들이 도착을 만약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됐을 때 원군을 보내기도 꽤 멋지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방병력으로 가는 거예요. 네. 베스가 함께 가나요? 피해처에서 첫 베스를 잡아줬어요. 야, 큽니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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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네, 마지원 선수가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배슬 잡은 판단은 네, 네. 아주 좋았네요. 이영호 선수 숙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원. 진짜 한신은 돌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되면 러커 타이밍 벌었고 11시만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주게 된다면 마지원 선수도 충분히 추가 개수 멀티 가져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가자만 가면 네, 이런 출발을 보여준다면 하이브 운영이 쉬워지죠. 예예. 네, 예. 그리고 이 테란이 추가 멀티를 먹기가 지금 약간 어려워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수순처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분진의 언덕에 연해 있는 미네랄 그 멀티적 하나를 딱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테라는 정말 좌우쪽으로 너무 좋거든요. 네. 네. 아까 그 배슬 이륙 이후로 한 10초가량 진출 타이밍이 늦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면 러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됐죠. 네, 그리고 히드라도 아마 자리는 잡았을 네. 겁니다. 변태 죽일지도 모르고요. 요거만 지금 그렇죠. 진출하는 병력만 잘 끊어주고 막아내준다면 마지원 선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네. 러커를 또 이제 이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었다는 게 또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11시죠. 바로 이 지역. 드론 생산되는 대로 이렇게 개수에 못 붙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네. 아까 타이밍에 나왔으면 저 드론들 다 콜로니 만들었어야 네. 되는 드론들이거든요. 배슬 잡아야 돼요, 배슬. 네. 한 번 더 배슬 잡아주면 이 흐름 끊을 수 있죠. 자, 상대의 스타포터 두 개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러커가 작전에 동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배슬 때문에 급격히 지금 뮤탈의 활용도 떨어지고 네. 있어요. 네, 스커지하고 뮤탈리스크하고 살짝 겹쳐가지고 잡아주는 오히려... 것도 좋은데. 맞아요. 근데, 빈집들은 뒤를, 빈집? 상대편의 뒤를 노리나요? 야, 지금! 데뷔하죠, 데뷔하죠. 네. 전부 다 나갔던 병력, 그리고 막 나온 병력, 전부 다 이용을 서로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네. 야, 누가 벙커, 막아내느냐? 네, 벙커 더 줘야 돼, 벙커. 이래 됐, 털고! 자, 들어갑니다. 네, 러커를, 네, 러커를 어떤 형태로 벌어갖고 잘, 네,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이영호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하고 막혔어요. 있긴 한데. 이거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자, 러커한테 뮤탈을 다 놓았고요. 그럼 결국은, 그 배슬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죠. 이 병력 가서 네. 11시 쳐야죠. 배슬은, 일단 배슬만 지키, 배슬만 지키면 러커는 걱정인데 네. 러커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 마지원 선수 지금 추가 병력에 공격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건 이영호 선수가 네. 만약에 이 병력에 11시 끊어주면 이영호 선수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았습니다. 네. 아, 근데, 예. 근데 주력 병력을 쓰지 네. 않고 막았어요. 예, 그 주력 병력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마지원 선수는 11시는 버리는 모양이네요. 네. 버리고 다시 한번 재차 이영호 네. 선수의 앞마당 공격을 가면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해졌어. 이제 마지원 선수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아, 이영호 선수. 아니, 네. 그렇다면 지금 마지원 선수가 11시를 그냥 버리는 판단을 한다면 이영호 선수가 저 많은 수의 병력이 11시로 굳이 갈 필요까지 사실 없거든요, 지금. 다음부터 11시에만 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합치면 네. 그 병력 5체감 당하죠? 이 경기는 마지원 선수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저런 중요한 멀티를 내줬다는 얘기는 하이브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고 하이브를 포기해야 되면 지금 나오는 이 병력으로 빈집으로라도 가서 앞마당을 띄우는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대치중이 전에 보세요. 못 예. 들어갑니다. 병력 규모가 다시 예,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예, 저글링 러커로 체제를 전환한 데다가 러커 저글링도 많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가긴 가야죠, 하이브. 네, 예, 가도 디팔러의 한계가 있고 네, 저런 힘이 좀 빠진 예, 앞마당 투게스의 디팔러면 지금 현재 배슬만 잃지 않고 모아준다면 이건 이영호 선수가 충분히 쉽게 네. 대응할 수가 있죠. 그럼 들어갈 게 아니라면 맞아요. 나와 있는 병력이라도 둘러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최대한 병력을 잡아주고 이영호 선수는 이병력을 들어야 돼요. 네. 저글링 러커 병력하고 싸우면서 뒤로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코트를 해주기에 지역이 참 좋아요. 네, 이 병력 규모가 꽤 많이 모였어요. 배슬이 네. 쌓이는 규모가
지금 현재 디팔러 나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이영호 선수는 좀 굳히기로 가야죠.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멀티 한 군데 더 먹으면은 더 먹고 잘 지켜내면은 여관에서는 이거는 저우가 힘싸우면서 테란이 이기기 그렇죠. 어려운 구도로 가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영호 이제 조금 전진하는데 이 규모가 네. 아우도 위협적이에요. 거기에다 투스타기 때문에 거기 지금 진출하면서 동시에 병력이 있는 저곳에 멀티를 하고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아 투게스로 물론 아까 그 11시 쪽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자원 채취를 하긴 했으면 지금 가스량을 보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맞아요. 아 나와 있는 12시에 지금 있는 병력 그리고 막 출동하면 이거 다 합치면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인구 수 보세요. 지금 2배 이상입니다. 네, 더블 스코어네요 진짜. 네, 이영호 선수가 그냥 굳이 멀티를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 이렇게 플레이를 해줄 것 같으면 그냥 뭐 드랍십도 좀 뽑아주고 예, 아주 입체적으로 네. 운영을 해갖고 완승을 얻는 거죠. 그나마 마재현 선수의 가능성은 없는 자원 짠에서 나오는 디팔러가 힘받으려면 이 배스 다 떨궈야 돼요. 네, 근데 그 전에 바로 이영호도 타이밍 빨리 잡는데요. 바로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12시에 저 병력과 합류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네. 엄청난 압박이에요. 자, 그렇다고 또 마재현이 상대편을 각개 역할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분리시켜놔야 돼요. 마재현 선수는 자, 패스를 오 드랍십 3개 12시 병력 태워갖고 네. 오겠다는 거죠. 12시 병력 태워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한시로 가겠죠. 네. 타이슨 내용이 아니고 예. 야 얼마나 아니라고 예. 그렇죠. 병력 아 인구수가 174인데 예. 아 이제 쇼타임이네요. 아, 저거 예. 정말 배스를 떨구는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힘드네요. 예, 유니 카운트가 100 차이납니다. 100 차이나요. 모든 동선을 그렇게 압도하고 있는 예. 가운데 본진의 기동 파괴 이건 뭐 아 심장도 했고 심장도 했었어요. 이영호 선수가 잡는 분위기인데요. 예. 7시 몰래 멀티 의미 없어요. 예. 저기 활성화되고 모함되는 병력이 다 지금 생겼어요. 디파일로 나와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으면 뭡니까? 베스네 일에 대한 때 금방 잃거든요. 네. 아 지금 다이어트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험하거든요. 네. 한시로 가야죠. 한시로. 네. 이거 막는 것은 네, 진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요. 예. 테란의 추가 멀티를 끊어주는 게 더 네.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 빈지면네 이영호 선수. 네. 야. 아 멀티 해외버 핵심적은 다 들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그 11시 쪽 저 병력들 저렇게 많은 병력들을 그냥 죽은 병력으로 만들어 놓고도 병력의 그렇죠. 양이라든지 모든 것에 밀리지 않고 있다는 네. 거예요 지금. 아, 마지막 끝입니다. 어떤 선수 본진 다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게 다예요. 이영호 다 죽으면 진지 나오지 않을까 진짜 다 죽었습니다. 진지. 우와 이영호 박강하네요 정말. 완벽합니다. 네. 정말 이번 경기는 아직도 퍼펙트한 운영을 보여줬거든요. 어, 이영호 마재현 상대로 다른 선수들 마재현 상대로 날아요 날아. 네, 네. 마재현 선수가 사실은 좀 어려운 맵에서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테란의 한방 러시 때 병력들 돌려갖고 빈집 한방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건 정말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네. 이영호는 다 꿰뚫고 있었어요.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테란으로서 이영호 선수가 마재현 선수에게 강한 테란으로 점점 이름을 새기는데요. 네. 구체적인 숫자에